자, 오늘의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왜 우리가 저녁에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현재 제가 이런 등장을 하고 귀신. 자, 현재 제가 지금 이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캉스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뷔페를 가는 겁니다. 지금 뷔페에서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저 혹시 뷔페가 하와이에 있는 건 아니죠? 신촌에 있는 뷔페에서 자, 지금 신촌에 있는 뷔페에서 이 분장을 하고 바다 분위기를 자, 이렇게 바다 분위기가 나는 패션으로 뷔페를 가면은 공짜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공짜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은데. 뒤에서 못 봤어. 어디지? 애슐리. 애슐리 찾는 데만 지금 40분이다. 자, 사자만 찍으세요. 아, 그럼 조건 있습니다. 예. 애슐리가 어디죠? 애슐리. 저희도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카드 뒤. 오케이. 너네 따라. 뭘? 아, 왜요? 웨이팅 3시간. 웨이팅 3시간이요? 3시간? 왔네, 여기까지 왔는데 3시간? 아, 이거 싫어. 싫어하냐? 와, 뭐야 이거. 거의 피난민들인데? 이거 한강 수영장 아니야 이건? 야, 뒤에도 있어, 뒤에도. 헐. 와, 줄 대긴데? 여기까지 있어. 이거 형 전모보다 많아. 잤네. 잤네, 잤네. 드디어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깨 뽑아서 어깨 뽑아서. 왜 이렇게 어깨 좁아 보이냐? 얘가 좁아, 내가 좋아. 얘가 좁아, 내가 어깨 좋아. 네. 제목. 자,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죠? 10시 40분이요. 우리 몇 시에 왔지? 3시에 왔지. 근데 어떻게 3시간 40분 동안 못 들어왔지? 10시 아니, 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고요. 이 공짜 뷔페. 진짜 영원. 자, 이제 퍼오시죠. 그러니. 예. 아니, 이거 퍼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팬분한테 쪽지를 받았거든요. 제노님 팬이에요. 멋진 영상 계속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나를 바로 아는 힘. 교과서를 찍으신 것 같은데. 팬이 선물해준 떡꼬치. 팬분이 저 위에 준비했어. 여고생이. 또 제가 빨던 건데. 맞대가리 없는 것들만 이걸. 이게 그 뷔페 살면서 두 번? 한 번? 처음? 아니, 님은 어떻게 푸는데? 갔다 와보세요 한 번.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분님, 아니 밥만 푸실 거면은 그 집에서 해파밀 돌려드시지. 없어서 그래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떡볶이. 토스트. 오다리를 먹어서 초보 줄게. 기포 좀 많을 거야.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먹을 음식은 오동태 너구리입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똥개. 오늘의 먹방은 립. 맛있게 먹겠습니다. 4시간 고생해서 와서. 야, 서비스라도 해줄까? 무슨 서비스? 립 서비스. 자. 너도. 형, 여기 잘못 끊어 왔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애슐리에서 4시간을 기다리고 공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두 분 편행은 있었어요. 저기 독특한 거 보세요. 애슐리 맛은 있었고요. 네. 제 준호마리 점수로 따지자면 5점 만점에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수영복은 얼마예요? 이거 다 합치면. 아, 그거요? 그거 20만 원이요.